예, 오늘은 금귤나무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삭을 태웠습니다. 이 삭을 태웠는데 이거 놔두면은 이 금귤이 안 내리고 탱자나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지를 잘라서 밀감 나무를 접붙여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라서 밀감 나무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요걸 접붙일 겁니다. 이렇게 밀감 나무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나무를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또 다듬어야 되겠죠? 깨끗하게. 이렇게 홈을 또 파야 됩니다. 자를 땐손 조심도 해야 되겠죠? 아, 요거는 홈을 파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홈을 좀 파내야 되겠죠? 좀 깊게. 이렇게 홈을 팠습니다. 이렇게 홈을 파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것을 이렇게 따듬어야 되겠죠? 저만큼.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면이 잘 되일 수 있도록. 요 깎은 면이 매끄러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 원래 비닐로 챙챙 습기 발산이 안 되게 이렇게 비닐로 감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전기 테이프로 감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챙챙 감아야 됩니다. 딱 붙게. 상처 부위에 습기 발산이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탱탱 감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눈은 감으면 안 되겠죠. 눈은 놔두고 눈 피해서 이렇게 감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도 상처 나면 이렇게 수술을 하잖아요. 꿰매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붙어요. 살이 나서. 여기도 이렇게 살이 나와서 따로 붙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되었습니다. 봉합수술이 되었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로, 이래서 여기도, 여기는 금귤 열리고, 여기는 밀감이 열릴 겁니다. 요 가지에는.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나마 접붙이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